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자, 2019년 새해 첫 주말장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희망찬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 소식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 전에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다시금 강보합권의 상승 전환을 이루면서 현재 3,800달러 선의 지지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 지분이 많이 보이는 코인 360 페이지인데요.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 꺾이지 않고 현재 약 4%대의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약 1% 안팎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오스가 약 4%대의 상승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상승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1% 안팎의 약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 홈페이지로 이동해 살펴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그림으론 시장 전반이 비트코인이 강보합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이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4,000달러 선을 여전히 시험하면서 현재 3,800달러 선을 웃돌며 3,86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42%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시장가치 2위로 등극한 이더리움, 한때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늘려가며 그래프상의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승세가 약간은 둔화된 상태지만 오늘도 역시 반가운 초록불을 켜면서 약 3%대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리플은 여기서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리플과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가 10위권 안에서는 지금 약보합세, 약세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더리움에 이어서 초록불을 켠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오스, 스텔라, 라이트코인, 테더, 트론까지 다 강보합권에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1318억 달러로 1300억 달러를 회복하며 몸집 풀려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1.1%로 집계됐습니다. 10위권 밖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카르다노, 모네로, 바이낸스 코인, 램,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등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시면요. 거래소의 시장 상황도 혼조세 연출 중이긴 하지만 대장 거래소들의 이런 강보합세에 대다수 강세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 10위 거래소 중 7개 거래소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1위 바이낸스 약 11%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위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보합세에 거래되면서 약 1%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3위 호흡이가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서는 두 자릿수대 높은 상승 전환을 이루며 최고점을 찍은 거래소가 두 곳 있었는데요. 엘뱅크와 지금 비트마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엘뱅크의 경우 현재 60%대의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최고점을 찍고 있고요. 또 비트마트의 경우에도 27%의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고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업비트 찾아보시면요. 어제장에서는 약 11위에
랭크됐었는데 4단계가량 내린 15위에 랭크되면서 4%대의 약보합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빗썸으로 넘어가시면요. 먼저 빗썸의 상단 공지를 보시면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지원한다는 안내문이 띄어져 있습니다. 현재 빗썸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들이 잇따라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순위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도 역시 혼조세의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0.55% 오른 43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스텔라루멘, 라이트코인 등이 강보합권을 이루고 있고 뒤에서 트론도 4%대의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비콘 밖에서도 비슷한 그림 연출되면서 모네로, 대시, 이더리움 클래식, 제트캐시, 웨이브 등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코인 마켓캡에선 힘을 펴지 못했는데 여기선 다시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자, 업비트로 넘어가시면요. 업비트에도 상단 공지란에 뭔가 띄어져 있는데요. 상단 공지란을 보시면 1월 4일부로 덴트코인이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됐다는 공지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면요. 빗썸에서의 가격보다 약간 내린 43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68% 오른 가격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알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면요. 네, 얼마 전 상장된 덴트 2.94%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약 4%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리플은 여기서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는 힘을 펴지 못하고 현재 센티넬 프로토콜의 경우 6%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마켓, 이오스, 에드토큰, 트론 등이 현재 강보합권에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9년에 새해가 밝으면서 비트코인이 3,800달러 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제가 준비한 뉴스 기사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뉴스 BTC의 분석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의 약세를 보이면서 더 많은 손실이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게 기사의 제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한쪽에선 시장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랠리를 촉발시키기 위해선 추가 손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 지지선을 확보하며 저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주식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의 영향으로 애플의 폭락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FRB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끈기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주식시장의 주가는 다시금 상승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또 연준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2%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언론들도 연이어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블룸버그와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블룸버그는 몇 가지 기술 지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바로 어제 암호화폐 시장에 몇 가지 긍정적인 기술 지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룸버그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먼저 꼽은 것은 GTI 지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GTI 지표는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가장 긴 매수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적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티 그린스판 이토로 선임 시장 연구관은 보통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기술 분석을 통한다면 현재 가격은 고점보다는 저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도 비트코인이 9월 이후 가장 긴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점을 꼽으면서 최근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이더리움은 12월 중순 최저치 가격과 비교하면 80% 이상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코이니스트의 기사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미국 벤처 캐피탈 회사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공동 작업자인 프레드 윌슨이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이 느리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치고 느리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거라는 이 낙관적인 전망은 윌슨이 새로운 시장 진입, 제도적 자금 유입, 인프라 등에 의한 낙관론을 펼친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윌슨은 2017년의 약속 결과에 직면해서 새로운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이뤄진 약속들을 돌아보면서 약속들의 이행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다수 출하하고 이더리움이 시장의 매우 중요한 영역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윌슨은 아직 미비한 시장 규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SV에 관한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기계에 따르면 103MB 규모의 가장 큰 비트코인 SV의 블록이 출굴됐다고 합니다. 해당 블록은 블록 높이 56만 3638에서 채굴풀 맨풀에 의해 채굴된 것인데요. 총 46만 400건의 트랜잭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굴풀 맨풀은 비트코인 SV의 첫 번째 블록을 채굴했으며 SV풀과 코인기기 이후 비트코인 SV를 채굴했습니다. 네, 뒤이어서 현재 시총 2위로 바짝 올라선 이더리움, 2019년 새 시작과 함께 주목받는 암호화폐로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이 이더리움이 2018년 롭스텐 테스트넷 단계에서 실패했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올해 1월 중순에 재도전할 거라고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이 재도약할 기회를 얻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과 관련한 소식 두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론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과매도와 하드포크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12월 중순 8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새해 들어서면서 최저가 대비 약 8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총 2위의 자리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CCN은 갑작스러운 이더리움의 상승 요인으로 과매도와 하드포크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과매도 상황이 오자 투자자들이 매도 압박에서 벗어나 가격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알렉스 크루거는 이더리움 상승 요인을 이더리움 하드포크에서 찾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블록 보상을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보상 수량 감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호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상 감소가 이더리움의 공급을 감소하게 만들어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건데요. 크루거는 또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전 홈스티드 포크에서 이더리움은 큰 상승을 보였다. 하드포크 당일에만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이더리움 채굴 메커니즘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이 기존의 작업 증명 POW 방식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되면 현재 전력 소모의 99%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CCN에 따르면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작업 증명 방식은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상받으며 대규모의 전력 및 하드웨어를 소모한다. 보안성은 에너지를 태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손실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서 온다고 그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세계 컴퓨터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고 마커다오와 같은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는 등 안정적인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PO 이더리움이 기존의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1위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2월 선물 가격은 약 0.47% 오른 3,760선에 거래 마감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의 12월 물은 1.74% 오른 3,810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금 코인 360 페이지 살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요. 네, 이렇게 초록 지분이 많이 보이면서 새해에도 상승 출발하며 다시금 기대감을 부풀리는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강부하권의 코인들이 대다수 연출되면서 기대감이 현실이 되고 있는 현 시각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 기대감을 갖고 다시금 내일 시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